근데 또안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야. 과부심정 호라비가 안다고. 뉴스 탐지는 당일날 끝내야 돼, 무조건. 이게 찾다가 못 찾으면 이게 속이 타들어가지. 내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.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손 털어야 돼, 솔직히 말해서. 하나라도 파놨으면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지. 그래서 내가 확신 없으면 땅을 안 파는 거야, 절대로. 아니면 부담 없는데 살짝 파보던가. 나 술 먹었더니 졸려가지고. 뭐 신규대 떨어졌어요? 네? 이렇게 되는 거야? 잠깐만요. 여기 인테리어 싹 해놨구나. 새로. 이걸 낮춰야 돼. 이거. 이 상태에서 찾아야지. 이 상태에서 찾아. 소리가 많이 나네. 소리가 많이 나네.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. 그래서. 여기서 새는 것 같은데, 내 생각에. 근데 여기도 좀 세다. 이 근처인 것 같은데, 내 생각에. 이제 여긴 것 같긴 한데. 내가 원래 이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난 맨날 허구한 날 길라만 걸리는데 말이야. 여기도 세긴 센데. 다 뺐죠? 다이렉트로 꽂고,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세는 게 아닌데, 보니까? 아닌가? 딱 이쯤인 것 같은데, 내 생각에. 이쪽에서도 좀 소리가 나긴 나는데. 아니, 어떻게 소리가 계속 나냐고. 말이 안 되잖아. 네? 에이, 아닌데.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. 첫 번째 거에서 새는 것 같지 않은데, 아무리 봐도. 이상한데, 이거. 역시 아날로그가 최고야. 여기도 새고. 여기 같기도 하고. 돌아버리겠네, 이거. 여기 더 세네. 여긴데? 가구에 다 실리콘 발라놔가지고, 이거. 메인에서 새나 보다. 메인에서 새나 봐. 메인에서 새는 것 같은데. 일로 나와서 발 이렇게 꺾어줬겠네. 딱 보니까, 꼴창을 보니까. 그래서 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, 저게, 진짜로. 네. 대략 엘보가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아, 내 생각에. 네, 여기. 뭐 공급 메인에서 세겠지, 뭐. 딱 보면. 저거 하나 또 있잖아. 둘. 지금 하나 더 가져오세요. 네. 딱 여기 있네. 이런. 여기까지 왔는데. 돌아버리겠네. 일로 갔네. 아까 여기 소리가 많이 났잖아, 여기가. 이 가구 밑으로 들어왔네, 이쪽으로. 아무리 봐도. 여긴데? 진짜 소리가 나긴 나는데. 거리가 저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멀단 말이야? 여기서도 쎄. 미치겠다. 중간에서도 셀 수 있는데. 예, 맞든 안 맞든 여길 파봐야 될 것 같은데요, 제 생각엔. 마루가 물어준다고 해. 왜 맨날 이런 것만 걸리지. 뭐 온 사방에 다 나니 뭐. 그냥 고민하지 말고 파 그냥.
빌라냐고. 오른쪽인가? 네. 아, 그냥 조금만이라도 넣으면 돼요. 네. 또 엘보를 아까 걸어놨나봐. 넣어보세요, 가스. 가스 넣으면 나오겠지만, 지금 어딜 가겠어. 아이, 딱 여긴데. 아이씨. 여기가 더 세, 여기가. 여기. 그냥 여기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아, 이 콘. 여기 트는 거 아니야, 또? 응? 아이씨. 보일러실인 것 같은데? 여기 소리 많이 나는데? 아이씨, 여기서 소리 나는데? 아이씨. 이제 여기 다 빼봐. 아, 미치겠다. 아, 헷갈린다. 아. 감을 못 잡겠다. 여기서 가스 한 50% 나오는데? 미치겠다. 아, 일단 여기 있는데. 냉장고 뒤에서 저쪽으로 방어 들어갔네. 그냥 이리로 들어갔어요. 이제 확실히 이리로 들어갔어요, 저 방어로. 아, 여기도 센데? 응? 센 방으로 여기 먼저 파? 예? 이거. 아이씨, 마음에 안 드는데? 됐다. 찾았어. 소리 들려. 소리 들어봐요. 아, 올라온다. 아, 올라가. 저쪽 팔까 이쪽 팔까 막 고민을 한 거지. 이제 꺼놨어. 네, 전화. 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핸드폰 내가 꺼버린 거야. 예. 네. 아, 켰어요. 내 핸드폰. 네. 아. 진짜 에이컨 파이프 바로 지나가네. 바로 돌겠다. 아, 이거 답 안 나오는데, 이거. 아, 이거 무슨 수로 고치냐, 이거. 돌리네. 아, 저 눈까지 내리고 있어? 응? 눈까지 내리면 어떻게 돼? 아, 이제 허니 다 보이는구나. 응? 그래도 다행히 위에서 샌다. 응. 위에서 새니까. 다 빼버리고요. 압력 다 빼고 계량기 잠그세요. 계량기.
살 된 거 같아. 운 좋은 살 됐어.